주변에 사람들 뿐이야. 아, 너무 시끄러워. 내가 나서야 할 때군. 씩. 야. 야. 자, 이번에 해볼 게임은 버블 피플이라는 좀 심오해 보이는 게임을 하나 가지고 와봤어요. 지금 스팀 페스트에서 임시적으로 무료로 데모를 플레이할 수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. 아, 꾹 눌러야지 이게 눌러지는구나. 꾹 누르면은 터지네요. 이게 버블 피플이 거품 인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. 아까 보니까 뭐 이것저것 터트리면서 진행하는 것 같은데. 꾹 눌렀다가 떼라 이렇게 표시가 되어있군요. 1스테이지부터 해봅시다. 아, 다 터트려야 돼요? 뭐야 이게. 귀에서 소리소리 들었어요. 이거 누를 수 있어요. 아니, 이거 해석을 해야 돼요? 말주머니가 글이 아니라 이모티콘이어서 눈을 감았다 뗐다 다시 감았다 뗐더니 행복해졌어요. 맞아? 뭐야 이게? 체크. 재생. 잠들어. 스피커. 하트. 눈을 세 번 감았다가 세 번 떴어. 두 번 감았다가 굼뻑굼뻑굼뻑. 귀에서 시끄러운 소리. 뭐지? 생각했다가 돌았다 생각했다 돌았다가 두 번 돌았다 두 번 돌았다. 느낌표! 빨간색 게이지를 채워야 되나봐요. 이것저것 터트리면서. 아, 터트릴 수 있는 게 제한적이구나. 터트릴 수 있는 거를 찾아서 없애야 되나봐요. 이게 뭐예요 지금? 길거리에 스피커 같은 게 있는데 이거를 터트려야 돼요? 아, 길거리에 스피커를 전부 다 터트려야 되나봐요. 틀린 그림 찾기야? 게임을 알 수가 없네. 왜 터트리는 건데 근데? 다 터트렸어. 반짝반짝? 아까랑 똑같은 문장이 또 나오고 있는데요? 어? 이건 뭐야? 느낌표, 느낌표, 물음표? 누구세요? 심장이 벌렁벌렁? 사랑을 느끼고 있나봐요. 확인. 다음. 시간, 사랑, 체크. 야, 제발 누가 이거 해석 좀 해봐라. 두리번, 두리번. 안녕하세요. 시간. 아, 서로 데이트 날짜를 잡았나봐요. 근데 아직 안 왔나봐. 그래서 지금 주변에 있는 것들한테 지금 분풀이 하고 있는 거예요. 내 손바닥으로 애들을 터트리고 흡수하고 있어요. 여긴 오리들이 너무 많아. 시끄러. 개구리도 있고. 얘가 소리에 되게 민감한가 봐. 소리 나는 걸 다 터트리고 보는데 일단? 아까 물 빨아들이는 모터도 시끄러워서 흡수한 거 아니야? 여기 스피커도 또 있네. 일종의 틀린 그림 찾기인가 봐요. 개구리. 스피커. 아니, 지금 한 칸 남았는데 못 찾고 있거든요. 어디 있어요, 여러분? 개구리, 스피커, 오리. 찾아봐. 나무 옆에요. 그러니까 그 나무가 어디, 아. 감사합니다. 눈을 감았다가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는 소리를 듣고 뛰었어요. 개소리죠? 즐거웠다, 사랑했다. 눈 떴다, 또 즐거웠다. 어, 왔다, 사랑. 내 사랑. 다음 스테이지. 이건 무슨 그림인지도 모르겠다. 전화. 수정구슬 X. 서로 빠이빠이 하고 이제 헤어졌어. 전화도 안 받아. 뚜뚜뚜. 전화 여보세요? 전화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왜 전화를 받지를 않니? 전화기를 들었으면 말을 해, 임마. 와, 이제 사람을 터뜨리네. 이 지하철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이 있어. 터트려서 조져야 돼. 이게 되게 잔인한 게임이네. 야, 부금은 되게 은은한데. 완전 조용해. 역시 지하철에 떠드는 사람들은 다 조져버려야지. 두리번 두리번. 또 떠드는 사람 어디 없나? 눈을 감았다 떴다. 이게 무슨 표시냐? 무슨 표인지? 어?
차가 시끄럽군. 오늘은 차를 조져야겠어. 야, 버스 정류장에 있는 이 수많은 새들을 다 죽이고 있어요, 지금. 새들 지저귀는 소리가 너무 시끄럽군. 여기 떠드는 사람도 조지고. 얘네 터트릴 때마다 길가에 피인지 물감인지가 막 튀어있는 거 실합니까? 아니, 여기 조그마한 새들 완전 많아요. 뭐야, 이거. 길거리에, 어? 음식물 쓰레기 버리니까 이런 새들이 지금 막 미친듯이 번식하는 거 아닙니까? 시끄러워요, 길거리 사람들. 와, 여기 실외기에도, 아, 실외기 자체도 터트리고, 새도 터트리고 지금 난리 난, 와, 위쪽에 뭐야, 이거 거의 바퀴벌레 수준인데요? 세상에는 시끄러운 애들이 너무 많아. 다 없애버려야겠어. 내가 정의 구현해주마. 환풍구도 지금 막 시끄럽다고 다 없애버리고. 큰일 났다, 얘네. 지금 주인공의 심기를 건드려버렸어. 야, 씨, 여기도 한 마리 숨어있네. 야, 여기도 숨어있네. 더 없지 않아? 어, 은근히 어려워요, 이거 찾는 게. 자기 자신을 터트리면 되지 않을까. 아, 진짜 한 마리 남은 것 같은데? 얘구나! 오케이. 심장이 점점 멎어가고 있어? 죽는다, 죽어. 죽었다. 반짝. 아, 뭔 내용이야! 맘마매야. 자유의 여신상, 횃불과 머리띠, 그리고 법전. 두리번 두리번. 사람 찾기. 주변에 사람들 뿐이야. 아, 너무 시끄러워. 내가 나서야 할 때군, 씩. 이제 스피커도 부셔야 돼. 지금 스피커에서 나오는 교향곡도 너무 듣기 싫어요. 이거. 다 필요 없어. 다 꺼져. 마지막 하나. 씩. 이거 웃고 있는 표시 맞지? 수정구슬에 X표 칠한 거. 와, 여긴 진짜 용서가 안 된다. 진짜. 다 죽여, 다 죽여. 이게 무슨 일이야? 이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 애들부터 제일 먼저 죽어야 돼. 교통체증, 교통체증. 그럼 신호 안 지키고 말이야. 안 건너? 횡단보도? 왜 멈춰있냐고. 야, 진짜 이거. 이 세상은 할 수가 없구만. 나 얘도 터트릴라 했는데 그게 나였어. 결국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도 터트리지 않을까 싶은데. 제가 오늘 TV에서 교통사고 블랙박스 판단해주시는 분 있잖아요. 그 프로를 봤는데 누가 봐도 그 사람 과실이 100%인데 그 사람은 잘못 없다 막 그러더라고. 진짜 교통사고는 최대한 피하는 게 좋아. 그냥 위험 요소가 보이면은 네가 잘했다 네가 못했다 이거 따지기 이전에 그냥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. 오, 제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니까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지금 개빡쳤어요. 그렇게 사람들을 시끄럽다고 마음대로 죽여도 돼? 넌 실망이야, 실망. 저리 꺼져버려. 진짜 그 내용 맞아? 좋아, 이제 사랑이 분노로 바뀌겠군. 야, 내가 말했지, 너 빨리 꺼지라고. 저리 가란 말이야. 막 떠들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 죽이고 있어요. 야, 너 지금 뭐 하는 거야?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죽이지 말라니까. 너 미쳤어. 닥쳐, 시끄러운 사람들은 다 죽어야 돼. 너도 죽여버리기 전에 조용히 하는 게 좋을걸? 아, 이거 주변에 사람이 점점 많아지냐. 실망이야, 실망. 아, 근데 진짜 싸우고 있는 거 맞는 거 같은데? 말주머니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. 말주머니를 계속 터트리니까 말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기도. 스토리가 전혀 힐링이 아닌데? 오, 이거 재밌다. 말주머니 터트리는 거. 이건 점수와는 관련이 없는데 그냥 계속 터트릴 수 있어요. 어? 뭐지? 왜 안 차지? 이제 침묵밖에 안 들려. 사랑이 식고 있다. 끝났다. 죽일 거다. 씩. 진짜 죽이려고? 헐! 죽였어. 와, 그리고 내면의 평화가 찾아왔어요. 역시 시끄러운 사람들은 다 죽어야 돼. 일단 저는 해석을 이렇게 했거든요?
애초에 이게 언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진짜 해석하는 거는 자기 마음대로인데 난 이렇게 무서운 내용으로밖에 안 보여. 난 공포게임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. 근데 내가 해석한 게 맞는 것 같은데? 아 이건 정말 감을 잡을 수가 없다. 데모로 만나서 반가웠고 정식으로 만나지 말자. 버블 피플이라는 게임이었습니다. 다들 수고하셨습니다. 녹화 종료.